새까맣고 윤기나는 긴 머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많은 여성들의 로망입니다. 세계 기네스북을 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가장 긴 드레드라. 2009년 11월 11일 플로리다 주 아샤 만델라는 총 길이 596m의 드레드라 길이로 세계 기네스 기록을 깨고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드레드락이 되었습니다. 아샤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른 긴 머리 기록 보유자처럼 자르지 않고 335m 길이로 키웠습니다. 현재 SNS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은 335m, 총 무게는 19kg에 길렀습니다. 아샤는 드레드락이 자르는 과정은 정신적인 여행과 같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25세 때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뉴욕으로 이사한 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하기 위해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길어질수록 머리카락이 자신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고 드레드락은 조상의 뜻과 같았습니다. 아샤는 머리를 자르면 목숨을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그는 자신의 긴 머리를 로열 크라운 또는 코브라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잠을 잘 준비를 할 때 머리를 작은 봉지에 묶은 뒤 껴안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 아샤의 두 언니는 그녀가 내린 결정을 매우 싫어했고 나중에는 조금씩 설득되어 아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샤의 남편은 케냐 나이로비 출신의 전문 스타일리스트로 그의 최대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결혼한 뒤 그의 헤어 디자이너가 돼 아샤의 헤어스타일링 서비스에 주력했고 헬스장에서 등 근육 강화 훈련까지 도왔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긴 머리를 어떻게 다듬는 게 고민거리가 되었고 이를 위해 아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데 한 번 샴푸를 최대 6병까지 사용하여 감아야 하는데 완전히 말리는 데는 이틀이 걸립니다. 또한 그녀는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탈모되거나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도로 길고 무거운 머리카락은 아샤의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의사는 이것이 그녀의 척추를 구부리게 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척추 경련을 일으켜 마비가 될 수 있으니 목이 뒤로 처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긴 머리를 돌보는 과정에서 샤는 13차례의 수술, 2차례의 뇌졸중, 2차례의 심장발작을 겪었지만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어쩌다 집 눌려 빠졌기만 하였습니다. 목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아샤는 드레드락을 봉지에 싸서 가방에 매면 가볍고 위생적이었습니다. 아샤는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싶은 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도에서 40년째 이발이나 머리를 감지 않고 있는 한 남성이 현재 6피트 약 182cm 길이의 4개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를 신의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3세의 인도 동부 비하르주의 망고 지역에서 온 사카르 데브투두는 머리 위로 헤어를 포개어 마치 두건을 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약 40년 전 어느 날 밤 자발적으로 머리를 드레드락을 따아 신성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꿈에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이후로 그 지시를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신에 대한 경건함 때문에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사카르는 자신이 힌두교 성인 사다우스와 마찬가지로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빗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다우스와 달리 사카르는 머리를 커다란 매듭으로 묶은 상태로 감았고 흰 천으로 묶어서 깨끗한 머리를 유지했습니다. 머리 위에 머리를 쌓아 올리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땅으로 끌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이웃들은 그를 성운길이라고 부르며 거룩한 외모와 겸손함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현지 유명 전통 치료사로 아이가 없는 부부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카르를 만나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와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그는 유머러스한 태도로 인사만 할 뿐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사카르는 31년간 산림부에서 일하며 아내 주피아 대비 아들 셋, 딸 셋, 손자 7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의 방탕한 머리카락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구자라트 주 출신 16세 예쁜 여자 네란슈 파텔의 주변 지인들은 그녀를 실생활의 라푼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애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기 위해서
이미 6년 연속 이발을 하지 않았고 몇 차례의 정확한 측정을 거쳐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190cm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긴 머리를 가진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월드 기네스 챌린지에도 나갔습니다. 뻔하게 이상은 그 많이 수상할 수 밖에 없어 쉽게 받았습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머리를 잘 보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는 매달 8,000루피를 써 머리 손질하는 헤어 디자이너를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머리 빗기 싫어서 헤어 디자이너한테 손질해 달라고 했고 자신의 머리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게 머리에 손질하였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머리를 한 번 감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직언하였고 계속 머리를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자기 키보다 긴 머리를 키운 미인이 있습니다. 3월 8일 주씨는 CNC에서 가장 긴 헤어 미녀 대결에서 182m의 긴 머리로 우승하였습니다. 162m의 주씨는 긴 머리를 하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부러움과 놀라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거의 헤어를 걸치지 않고 때로는 따아서 틀어 올리기도 하는데 보통 집게로 마음대로 집곤 합니다. 올해 38세인 주씨는 전업주부로 관리가 잘 돼 있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9년 전 결혼했을 때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182m나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머릿결이 좋다며 자르지 말라고 하였고 중간에 손질 안 했으면 지금 2m는 넘었을 겁니다. 주씨는 긴 머리를 자르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지만 결국 가족들이 반대해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 머리를 몇 년 동안 길렀는데 지금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주씨가 길거리에 걸으면 100%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흥분한 듯 기자에게 진짜 머리냐 가짜 머리입니까? 예쁘네요. 만져봐도 되나요? 라고 물었고 휴대전화를 꺼내 그의 긴 머리 뒷모습을 찍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에 민망하여 긴 머리를 황급히 올린 뒤 기자에게 매번 머리를 하고 거리에 나갈 때마다 이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가족은 베이징으로 여행을 갔을 때 딸의 요청으로 머리를 풀고 나가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같이 사진을 찍겠다고 하고 머리를 만져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 머리를 묶고 다녔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긴 머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그에게 특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광저우에 가서 행사에 참가했는데 돌아오는 기차에서 머리카락이 예쁘다는 이유로 승객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는 바람에 역을 지나갔고 역시 그녀의 긴 머리에 매료된 열차 승무원은 결국 무료로 그를 돌아오는 차에 태웠습니다. 객차에서 소품을 판매하는 열차 승무원은 그에게 객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당신 머리를 보러 가서 아무것도 팔지 못했어요 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길 뿐만 아니라 백발이 하나도 없었고 갈라지는 등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긴 머리 관리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9년 동안 주씨는 샤워할 때 머리를 감는데 한 번 감는데 약 30분이 소요되며 가장 번거로운 것은 매일 자기 전에 긴 머리를 침대 옆에 평평하게 펴서 엉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씨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자신이 우려낸 생강물을 머리카락에 뿌리고 몇 분 정도 기다린 뒤 헹군 뒤 린스를 바릅니다. 머리에 비듬이 자주 생겨 맥주나 식초로 머리를 감는 것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주씨는 샴푸나 린스는 특별히 브랜드를 고르지 않으며 샴푸 후 전기 드라이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 머리를 감으면